안녕하세요, 준입니다. 오늘은 리진에 있는 소울이라는 신스를 가지고 덥스텝에 많이 쓰이는 와보베이 사운드를 만드는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퀀스 뷰를 가보시면 제가 베이스 노트를 몇 가지를 찍어놨고요. 그다음에 덥스텝 루프를 지금 닥터 옥트렉스에 로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잠깐 들어보시면. 네, 이렇게 지금 소리가 나고요.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차례대로 가볼게요. 렉뷰에 가서 소울 신스를 제가 리셋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날로그 오실레이트 하나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이제 다 날라간 상태가 되죠. 그래서 베이스니까 한 옥타브를 낮춰서 3 옥타브에 놓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아날로그에 스퀘어 파형을 하나 넣어줄까요? 스퀘어 파형을 넣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웨이브 테이블을 넣어주시고 3번을 이넵을 시켜주시면 네, 소리가 또 바뀌었죠? 네, 이 정도로 일단 사운드를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와블 사운드를 만들어 줄 건데, 와블 사운드는 저는 지금 뭐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 있는 로페스 필터의 프리퀀시를 조정해 주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게요. 네, 들리시죠? 이게 프리퀀시가 바뀌면서 소리가 왕왕왕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지금 프리퀀시를 가지고 오토메이션을 하기에는 너무 노가다가 심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템포의 싱크까지 시켜서 만들려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요 로페스 필터 1의 프리퀀시를 LF1하고 연동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싱크를 시켜주고요. 기본 레이트는 살짝 낮춰주고 소스를 LF1 어마운트를 넣어주고 타겟을 필터 1의 프리퀀시로 해주면, 자, 한번 들어볼게요. 왕왕거리는 거 들리시죠? 예, 레이트를 조정을 해주면, 네,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번에 이제 이 레이트를 가지고 오토메이션을 해주면 와블 베이스 사운드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시퀀스 뷰에서 솔로 트랙을 레코드 암을 해주시고 레코드를 눌러주시고 네, 이렇게 레코딩을 해주시면 시퀀스에 비해 가보시면 이렇게 오토메이션 트랙이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셔서 값을 이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대체적으로 이 와우 베이스 사운드는 항상 노트가 바뀔 때마다 와우 베이스 와블링 스피드가 바뀌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또한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소울에 있는 스텝 시퀀서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4개의 그 스피드만 가지고 제가 왔다 갔다 바뀌는 걸로 만들 거고요. 자,
뭐 패드는 필요가 없고 여기에 있는 이 노브 값을 커브 원에 지금 어사인을 해서 커브 원의 그 값이 뭐냐 이 LF 원의 레이트를 조정을 하도록 해줄 겁니다. 그래서 스태틱 시퀀서의 커브의 아웃풋을 지금 라우팅이 되어 있는데 이제 로터리 원에 라우팅을 해주고요. 뭐 다른 데로 해줘도 됩니다. CV1에다 해준 다음에 이제 좀 이따가 라우팅 매트릭스 여기에서 해주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로터리 원에 연결돼 있으니까 모디파이어의 로터리 원을 LFO1의 레이트를 조정을 하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시퀀서에 이 각각 스텝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넘어가는 거를 이제 자동으로 노트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미디 키의 게이트 그다음에 완드레드 그다음에 이것이 스텝 시퀀서의 트리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면 노트가 바뀔 때마다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게 보이시죠? 지금 값이 다 똑같아서 소리가 이렇게 나는데 이 어마운트를 좀 줄여줘 볼게요. 이 정도면 돼도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 값들이 레이트의 디폴트 값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레이트가 기본적으로 너무 높이 올라가 있으면 스피드가 너무 빠릅니다. 너무 낮춰줘도 문제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사운드를 만드시면 되고요.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시퀀스 뷰에서 이 노트들이 제가 지금 라우팅을 할때 미디 게이트를 했잖아요. 미디 게이트가 시퀀서를 트리거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만들었는데 이 미디 게이트로 설정을 해놓으면 실제 미디 노트가 끊김이 없이 넘어가면 게이트가 안 들어와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질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네, 여기하고 여기는 넘어갈 때, 스피드가 바뀌지가 않죠? 보시면, 랭스가 3틱만큼 다음 노트랑 오버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나머지 것들은 제가 3틱씩 갭을 줘서, 이제 노트가 끊겼다가 다시 들어가는, 그래서 게이트가 될수 있도록, 게이트 동작이 될수 있도록 제가 해놨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뭐 덥스텝의 그 와블 베이스 사운드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뭐 그다지 와블 베이스스럽진 않은데 네. 뭐 방법만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예,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강좌는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